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오전에 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의 공약 또 당선 이후의 행보 모든 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그 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해석과 해법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공무원 증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삭감 등은 확실히 이견을 낳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법도 또 셈법도 복잡합니다. 새 정부의 첫 행보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예산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심각한 병과 후유증에 시달린 일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식품업체로서는 말도 안 되는 위생과 유통의 문제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니 관련 제도, 정부의 대응, 모든 것들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제도화에서는 식품 안전,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관련 균이 검출됐는데도 그 패티들을 유통시키고 관계 당국에는 뒤늦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점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젊은 여성들 사회 진출 빠르고 돈도 빨리 벌지만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표적도 빨리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수사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7년 11월 1일 첫 번째 날입니다.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을 둘러싼 예산 전쟁 막이 올랐죠.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안 직접 설명하고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들 또 여러 가지 변화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429조 원. 여기서 좀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은 공무원 증원, 즉 일자리 문제고요. 또 최저임금 문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 삭감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벌써부터 치열하게 대립하겠다 예고는 되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가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부분들도 많은데요.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이시죠. 김남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429조 원 예산안 심사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뭐 사람 중심 경제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양극화 해소와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의 기조를 밝힌 것은 지난 정부와 확실히 차이점을 보이고요. 네.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이 직면한 양극화나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봤을 때 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예산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업이 주도하고 과거의 구조로 성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좀 인정할 만하다. 그만큼 좀 여러 가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뭐랄까요 인식도 높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여야는 좀 다른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공무원 증원이나 뭐 일자리를 강조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복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증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증세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법인세를 감세하고 SOC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는 이런 방향성은 좀 지금과 같이 한국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실에서는 적절한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들이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대선, 이 장미 대선 때도 논란이었습니다. 낙수 효과는 없었다라는 말, 경제가 잘 될수록 이 소수 기업과 재벌은 잘 되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인식과 그렇지 않다,
뭐 반도체나 최근 경기 호조를 봐도 좀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도 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오늘 안 보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그 정부에서 예산안의 방향 자체를 네네. 일자리라든지 복지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고 네.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의 양을 네. 늘리겠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네네. 그 확실히 좀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예산 아니고요. 이 예산안을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냐, 집행해 나가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여당은 지금 이 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대통령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오늘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야의 좀 대립이 심한 편인데 어떻게 될까요? 2일 기준으로 사실은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원한 대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 자, 이런 부분에서 뭐 야당은 벼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충돌이 더 거세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국가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나라 예산 네트워크에 뭐 이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이 최순실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이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죠. 눈먼 네네. 예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까지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다. 뭐 공인인증서 경우인데요. 이런 네네.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정권이 바뀌기 이전에 그 정부 부처에서 초안을 잡고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약간의 이제 수정이 가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대선에서 공약했던 상황이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과 전부 맞지는 않는 그런 예산안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정부 예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적폐 예산들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 근데 결국은 이런 뭐, 지금도 저희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예산으로 보기 어렵지만, 네. 국회는 이 예산조차도 그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야당이 또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예산안을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보다 더 후퇴시키는 네. 그런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의 입장하고 살펴보면 크게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소득이라든가 지금 얘기 나온 어떤 복지 얘기는 뭐 바른정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 대통령 후보들도 사실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더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뭐 지난 대선 때 그 소득을, 국민소득을 더 늘려야 하고 네. 내수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점이나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 후보님들도 크게 이견 없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제 와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이 네. 복지로 망한 나라가 있다는 등 뭐 이런 오히려 복지 늘어나는 것이 부정적인 것 같은 네. 그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지난 그 대선 때와는 입장이 오히려 더 바뀐 것이 아닌가.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네. 이런 아쉬운 점들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일자리 얘기는 이제 대통령께서 처음 이 정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장기간의 예산 또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런 재정 부담을 야당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면 뭐 공무원이나 사회 공공성이 좀 강화된 일부 선진국들이 그런 부담을 겪는 건 사실이어서 이 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이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공무원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그럼 어떤 공무원들이 늘어났냐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국민의 생활이라든지 안전에 또 복지나 공공 분야에 밀접할 관여가 있는 네. 뭐 경찰이라든지 근로감독관이라든지 질병 검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안전 분야의 공무원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보육이라든지 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적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선진국에 비하면 많은 타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특히 이렇게 생활 안전 분야라든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국가나 그 사회의 그적인 역할이 되게 너무 없어서 오히려 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재정 부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일자리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단순히 이제 공무원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그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네. 좀 정확한 이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소방공무원 또 이 근로감독관 굉장히 숫자가 부족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다른 주제로서 한번 좀 여야가 이 국민들에게 답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일단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천억 원을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좀 갈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국가재정이 민간의 임금과 관련된 물론 정책적 요소긴 하지만 지원이 타당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우선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렇죠.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4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네. 지금 그 임금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과제이기는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런 네.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니까 네. 정부가 이것을 좀 그 절충적인 방안으로 일시적인 지원금을 하고 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업자를 지원해주는 게 과연 맞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좀 몇 가지 그 정책적 설계를 잘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고,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조치로 취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만 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와 또 평가에 따른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라든가 그간의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쏟는 것과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기업, 경제계가 많이 우려하고 지적하는 부분 다 끌고 갈 수는 없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나온 걸로 보면은 어떻게 좀 무게중심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좀 둘 다 끌어안으려고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예전 여건에 비해서는 확실히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거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실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뭐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아니면 국민의 조세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인 증세나 복지 확대를 위한 방향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잘 잡았고 또 단계적으로 잘 이행을 해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부터 모든 결론이 나온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방향이라든지 여러 고려점들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 인터뷰 마련하고 있고요. SOC 예산은 사실 그간에 좀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이른바 쪽지 예산들도 많았고요. 이런 뭐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언급된 바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야당이 SOC 예산 축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안대로 갈까요? 이 부분 좀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SOC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깎이긴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엄청나게 부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국 SOC 같은 경우에는
G20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뭐 고속도로가 1위라든지 국도가 2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충분히 깔려있고 무작정 늘리기는 굉장히 너무 과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결국 SOC라는 건 개발 예산인데 각 지역에서 좀 지역 그 선진성 예산으로 쓰이는 그렇죠.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일부 깎은 수준이라 이걸 가지고 SOC가 너무 깎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깎인 액이 4조 4천억 원 정도인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 종료된 것들 그리고 그 약간 좀 조정한 정도 수준이라 이 정도는 뭐 감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SOC 감액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네. SOC 감액은 깎았다라기보다는 정당한 감액이다. 네. 이 국민의당은 호남 SOC 홀대론, 자유한국당은 성장 동력 상실 굉장히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얘기가 돼야겠네요. 끝으로 올해는 좀 이제 안이 짜졌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지금 이 여러 가지 국가 예산 모니터하는 여러 단체가 모여 있으신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의 그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확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복지 확대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증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노인 돌봄이나 뭐 그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예산도 당초 공약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그런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충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복지 예산들도 더 증액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복지는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충분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도움 말씀까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고요. 방송 중에 소개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소꿉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안내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이런 빅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들 경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이 동계올림픽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의 도전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됩니다. 동계올림픽으로서는 최초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화 왔었죠? 성화 봉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10년간 직간접적으로 6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좀 국민들을 화합하고 오랜만에 모두 국민들 함께 응원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 대단할 겁니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생각도 예산안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2부 문 열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였습니다. 자, 일본은 재난방송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청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의문 문자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많이 찾고 있죠, 방법. 우리도 스마트폰에서도 라디오, FM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292님은 물론 어려운 국민 복지로 도와야겠지만 SOC도 좀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야 좀 같이 이해하십시오라고 또 조언 문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경제 톱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뉴스. 네, 오후 3시 30분 15초 방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 안정을 찾고 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1.8%가 올랐습니다. 10개월 만에 상승률이 좀 가장 낮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2%대를 웃돌다가 넉 달 만에 1%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 채소류가 9.7% 하락하면서 이 전체 물가를 0.18%포인트 끌어내렸고요. 축산물도 1.9% 오르는 데 그치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축수산물 물가가 3% 오르면서 전달 4.8%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은 8.2%나 올랐습니다. 네, 무더위에 정말 채소 가격 걱정 많았는데 한숨 더 하니까 이제 석유가 오르고 있군요. 생활물가 상승세도 좀 주춤하다고요? 네, 서민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있는데 1년 전보다 2%가 올랐습니다. 역시 작년 12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고요. 신선식품지수가 1.8% 올랐는데 지난 8월에 18.8% 넘게 좀 급등을 했으니까 좀 주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달에 21% 넘게 올랐던 신선 과실 물가도 상승폭이 좀 줄었고요. 신선 채소도 9.8% 하락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늘면서 무와 배추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좀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물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수출 실적 좀 알아보겠습니다. 12달 연속 증가하고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449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0월보다 7.1% 늘어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12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9월까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추석 연휴가 길었던 탓에 이 조업일수가 4.5일이나 줄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수출이 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하루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25억 달러를 기록해서 34%나 늘었는데요. 무역 수지도 73억 3천만 달러로 6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네, 품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반도체 힘이겠죠? 네, 맞습니다. 13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와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이 70%나 급증을 하면서 초호황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금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조업일수 영향이 컸던 이 자동차와 일반 기계, 섬유업종 등은 수출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과 아세안,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이 늘었는데 특히 대중국 수출은 125억 8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습니다. 예, 이 미국과 우리나라 무역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광 패널인데 고율의 관세 부과 될 것 같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달 31일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과 셀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공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장 4년간 수입 쿼터를 설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13일에 이 권고안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전달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참고를 해서 내년 1월 12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계에 좀 피해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나왔나요?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좀 있는데요. 이 절차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제 이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를 좀 꼼꼼히 따져서 국제무역기구 제소 여부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수입 규제에 나서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 8천 명 정도의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좀 하는데 네. 그래서 미국산업 피해가 오히려 더 크다. 뭐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킬 방침인데요. 미국의 태양광 전지를 수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멕시코 등이 좀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보험사 얘기 지적할 때마다 너무 고객들 편 안 들어준다라는 뭐 지적 인터뷰 저희도 많이 보내드립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사실 좀 타기 쉬운 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거 나왔네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17년 7월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기간에 상담 건수가 총 62건에 달했고 특히 작년에만 27건에 이르러서 2014년 8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좀 보면 이 보험사가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임의로 좀 산정을 해서 보험금을 삭감을 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 반환 각서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뭔가요? 예, 그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이 낸 의료비 중에서 이 본인 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네.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액이나 중증질환에 대해서 이 가계진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의료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료나 이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좀 추정을 해서 이 보험금을 감액을 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고액 중증 질환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만큼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제도를 뭐 좀 약간 왜곡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을 만합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태양광 제품 관세 부과 소식을 꼽고 싶은데요. 태양광 제품은 물론이고 이제 국내산 세탁기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을 좀 예고한 상태인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무역 장벽을 뚫기 위한 정부의 좀 대응이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좀 우리 정부도 미국 내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여러분 햄버거병 파동 기억나십니까? 덜 익힌 햄버거 패티로 인한 질병 감염 피해가 생겼고요. 어린아이가 심각한 후유장애까지 앓게 됐죠. 아주 드문 경우다 이런 해명을 했었고요. 뭐 기계가 익혀서 좀 덜 익혀졌다 이런 입장에 맥도날드 측에서 나왔었죠. 국감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햄버거병,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2년간 이미 세 차례나 검출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유통됐다라는 겁니다. 이 맥도날드의 패티를 독점 공급하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식약처 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후에 나중에 보고했다라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적법하고 맞는 건지 궁금한 부분까지 생깁니다.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시죠. 식품법률연구소장 김태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햄버거병 때도 많이 여러 가지 분석 대안 뭐 자료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예. 대장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좀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전 사건들? 예, 일단 그 뭐 햄버거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중이고요. 이번 사건은 아마 그것과는 달리 이 대장균이 발생한 패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적합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유통이 돼서 소진이 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햄버거병 그러면 사실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식품의 어떤 안전 위해 문제를 이렇게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단 그 우리 피해자의 주장은 햄버거가 우리가 일반 스테이크처럼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네. 분쇄 가공육이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잘게 썰어서 양념을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날 것이다 보니까 대장균 중에서도 그 5157균이라는 것이 남아 있어서 네. 그 남아 있던 균이 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좀 면역력이 네. 약하거나 뭐 노약자거나 이런 분들에 네네. 한해서 이제 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상황인데 지금 예. 국감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됐던 균이 한 3번 검출됐는데 그대로 유통됐고 나중에 신고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 검사를 한 걸 우리가 자가품질 검사라고 하는데요. 자가품질 검사요? 자가품질 네. 검사는 그 문자 그대로 업체가 그냥 스스로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안전한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의무주기나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법률 조항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기 안전하다고 해서 유통을 시킨 건데 나중에 이제 부적합이 이번 문제처럼 나오면 네. 사실은 이제 회수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요 햄버거 패티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량으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며칠 내에 소진이 돼서 아마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의도적으로 뭐 20몇 톤 뭐 전체 60몇 톤이던데 이거를 그냥 의도적으로 뭐랄까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유통한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아니죠. 사이클링 예. 상으로 보면 예. 예. 지금도 문제가 된 걸 보면 올해 8월 달에 한 7톤 정도 회수한 거 빼고는요 예. 11% 정도죠. 나머지 지금 50몇 톤은 그대로 유통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가품 검사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뭐랄까요 좀 강제성이 있어서 범법의 성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자가품질 검사를 안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위법 사항이고요. 그 자체를 했는데, 안 하는 건 위법이다. 네. 예, 했는데 이제
그거를 꼭 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 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네. 또 피해자들이 다수가 발생하거나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통해서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업체의 선택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 경우처럼 사실은 그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네네.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그 검사 결과가 며칠이 걸리는데 나올 때까지 그렇죠.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이런 걸 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네. 하지만 이 패티의 경우에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뭐 3일 정도, 4일 정도 소요되는 그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사실은 유통을 하면 네. 생산자, 업체도 이익이거든요. 괜히 그 유통을 리스크를 시켰다가 만들 필요가 없죠. 네. 예, 뭐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유통을 안 시키면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스스로 검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유통만 안 되면 뭐 소비자들에게 해도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어차피 모든 네. 원재료가 100% 다 안전할 수는 없어서 그걸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네. 조금 뭐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느슨한 기준이라는 판단이 드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공장 유통처럼 빨리 돌아가는데 뭐 검사 결과 이후에 이미 이전에 이미 다 유통되어 버렸으면 참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참 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유통된다. 이게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이런 문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검사라는 것이요. 사실은 업체마다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 패티를 제공하는 이번 업체의 경우에는 네네. 본인들의 제품에 예를 들어서 확신이 있으면 네. 뭐 그대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또 다수의 업체들은요. 네. 그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내보내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판단으로 보면 이게 뭐 법적으로 고의성이냐 뭐 위법하냐 이런 것보다는 네네. 좀 업체가 좀 더 신중하게 소비자를 위한다면 그 검사 결과 이후에 좀 그 유통을 시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쉬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업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기준을 스스로 잘 지키는 업체까지는 좀 오해나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맥도날드 이번에 좀 국감에서 하나 나온 얘기가 문제가 된 걸 뒤늦게 식약처에 보겠습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뒤늦게라는 게 결국은 그 검사 결과는 항상 유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결과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통이 된 뒤에. 그래 네. 아마 그게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아니 유통이 다 유통이 된 뒤에 보고를 했으니까 뒤늦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금방 절차를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유통이 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보고하도록 의무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 아니 이걸 유통되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야지 할 수는 있지만 네. 예, 지금의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그 위법은 아니고 검사 유통이 이미 다 된 뒤에 보고한 네. 거기 때문에 사후 보고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지금 제도 지금의 어떤 이 뭐랄까요 프로세스에 따르면 뭐 사후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오니까요. 예. 예. 자 이미 400개 매장에서 다 판매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고요. 좀 약하신 분들도 조리가 제대로 안 된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긴 한데 하지만 이 제도나 이런 문제점들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양심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경제활동을 좀 독려할 필요도 있겠지만 예. 이런 상황이라면 좀 제도를 앞서 뭐 냉동에 한해서라든지 이런 네. 경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양심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 네. 이걸 이제 유통 전에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선택권을 업체한테 그렇죠. 준 것이고요. 그 유통기한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법상 업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냉동식품이라 그래도 본인에 따라서 뭐 1년을 유통기한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법에서 냉동식품은 무조건 뭐 이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유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영업자가 스스로 정해서 만약에 뭐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정해놨는데 그 유통기한을 이제 정부가 또 규제하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영업자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뭐 도시락이나 이런 그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터지면 결국 영업자가 굉장히 큰 오해와 피해 그리고 이런 질타를 받는 것처럼요. 네. 유통기한이 충분하다면 제품을 빨리 유통시키는 것보다 뭐 며칠 더 있는다고 해서 결국 창고에서 보관 비용이 좀 부과될 뿐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수많은 소비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음으로 해서 맞습니다. 업체에도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긴 제품에 한해서는 저는 업체 스스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유통을 하는 게 저는 뭐 경영적 판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도나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식품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요, 또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건 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또 맘먹고 또 이 소비자를 우롱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건 좀 이 업체들이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사후 성격, 사후 처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식품 관련 사건들 해외에서 발생하면 아주 뭐 무서운 이제 징벌적 성격의 처벌이나 맞습니다. 손배를 하거든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 물론 이 앞서 말씀하신 이 논란의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는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지금 일단 뭐 처벌이라고 하면 결국 국가가 개인의 그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현재 행정처분이나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얼마든지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악의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뭐 수백억 우리 돈으로 하면 이렇게 수십억의 그렇죠. 큰 경제적 손실을 좀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제조물책임법도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맥시멈 최고 3배까지 예, 맞습니다. 3배까지만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 약하고요. 이것보다도 좀 소비자들에게 전부 다 소송을 해야지만 소비자에게 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만 소송을 하더라도 집단 소송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같으면 그 햄버거를 사 먹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피해가 햄버거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그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했던 모든 소비자에게 뭐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사실은 영업자들에게 더 큰 뭐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보다 더 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 그리고 업자들,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좀 노력 이런 것들이 예. 좀 다 윈윈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안타까운 사건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추이를 보고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품법률연구소장이죠. 김태민 변호사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오늘 주요 포털 뉴스에서도 이 뉴스 많이 떴습니다.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한 보이스피싱 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젊은 여성 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얘기 저희도 가끔 해드렸는데 경고로 이 위기가 격상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 수요가 많은 40대, 50대에 대해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반면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경찰,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높습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올 4월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이번에 젊은 여성들 피해가 계속 증가해서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저희도 방송했었습니다. 이 사회 경험을 일찍 하니까 돈도 조금 있는 편인데다가 이렇게 좀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기 쉽도록 좀 약간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속기 쉽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피해 규모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 2016년에 수사기관 및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3천 건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20, 30대 여성의 피해가 7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같은 기간 젊은 여성분들의 피해 금액은 총 175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는 동년배 남성분들에 비해서 약 10배에 가까운 피해 규모입니다. 네. 특히 올 9월 한 달간 수사기관 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이 1천만 원 이상이 20, 30대 전문직, 사무직 여성은 38분이었고요. 이분들의 피해 금액은 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8분이 7억 7천만 원. 이 개인당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 주로 결혼 자금 등으로 모아놓은 목돈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네.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피해구제 신청 시 지급 정지가 가능한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대상으로 파악한 피해 규모가 이 정도인 거고요. 현금을 뽑아서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사례도 상당 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클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어떻게 젊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하는지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죠. 지금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직장이 있는 여성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양식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혹여나 씨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겠다 하시면 거부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원칙대로 구속 조사를 본인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 조사가 진행이 될 거면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월 며칠 날 어떤 사안 때문에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는지 본인 심사 명부에 남게 되어 있 정말 제가 이 통화를 옆에서 뺏어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위압적으로 젊은 여성을 굉장히 이렇게 속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고로 지금 주의사항을 격상하신 것도 역시 젊은 여성 피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20대, 30대 여성 피해자 수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 1분기 21명이었던 젊은 여성 피해자는 올해에는 1분기 69명, 2분기 72명, 3분기에는 83명까지 올랐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특히 교사, 간호사 등 전문직, 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 이 전문직, 사무직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뭐 뉴스라든지 사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히려 표적이 돼서 피해가 는다.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희는 20대, 30대 젊은직 사무직 여성분들이 정보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이유를 이분들이 가진 몇 가지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분들은 사회 경험이 길지 않은 젊은 여성분들로서 남성 사기범이 정보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사건 번호, 명의 도용, 계좌 안전 조치 등 어려운 전문 용어를 구사하면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에 심리적으로 쉽게 위축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통화를 들으셨을 때 눈치채셨다시피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상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서 성명, 주민번호, 직업 또는 심지어는 직장 동료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또 여성으로서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빠르다 보니 결혼 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스스로 전문직 사무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기범이 수사기관 근감원이라면서 권위와 지식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할 경우에 네.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사기범은 현금 편취 현장이 발각되더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물리적 제약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행동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범행 목표로 삼는 면도 있습니다. SNS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예전에 뭐 손바닥 보이고 사진 찍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두 번째, 2차 범죄까지 생길까 봐 좀 겁납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런 법, 뭐 기관 이런 얘기하실 때 다시 한번 주의의 도움을 받아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요. 뭐 수법도 대단합니다. 세상에 달러로 돈을 인출했다. 이건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새로운 느낌, 새로운 방법이네요. 예, 최근에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달러를 인출해서 자신에게 전달하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에서는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여행 목적으로 환전을 한다고 요청할 경우에 이런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런 점을 사기범이 악용을 한 거고요. 네. 이번 피해 사례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사기범이 금감원 부근에서 네. 환전한 달러를 편취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 것이다.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해서 돈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정말 금감원 앞에서 사기를 치다니 정말 이 뭐 치탄받아야 될 범인들이고요. 이런 경우까지 생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사례 좀 알려주시죠. 예, 정부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양해를 구한 후 우선 전화를 끊으신 다음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를 묶은 게 고압적으로 굴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면서 자금의 이체나 현금문 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정부기관의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 같은 것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 큰돈 특히 내놔라, 달라, 일단 좀 옮겨놔라, 보관해라, 전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정부기관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678님, 외국 친구들하고도 SNS로 사귀고 있습니다. 평창이란 지명이 어려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유명 가수들 이 평창으로 노래 좀 만들어주시죠 라고 했네요. 예, 좋은 홍보 아이디어입니다. 감사드리고요. 8106님, 음식으로 장난하면 안 됩니다. 불매운동으로 돌아옵니다. 예, 맥도날드나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등걸리면 뭐 끝이죠. 보이스피싱도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3134님도 이 새 정부가 하는 일 먼저 일단 응원드리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는 함께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도 주셨네요. 사연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